합시다. 근데 뭐라? 너 집에서 이런 거 많이 챙겨? 아니, 이거 많아. 유리 한번 하기 전에 요거 유형은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141번 보고 유리 한번 볼게요. 141번 보시면 3분의 x 플러스 y는 4분의 y 플러스 z, 5분의 z 플러스 x를 만족할 때는 어쩌고저쩌고로 봐야 되겠다. 예전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얘랑 유사하게 뭐 가, 비, 의, 리 뭐 이런 이상한 애가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 2분의 1이랑 뭐 할까요? 4분의 2랑 10분의 5는 다 똑같은 값이잖아요. 얘네 분모끼리 싹 다 더해서 얼마죠? 16. 분자끼리 싹 다 더하시면 8. 똑같죠? 그지? 맞죠? 이거 보고 가비의 리라는 구조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던 게 이제 저딴 거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저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구조도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는 해서 너너너 더한 거 12분의 2x, 2y, 2z는 너네랑 똑같아 뭐 이런 걸 했었다는 건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뭐는 뭐는 뭐 있죠? A는 B는 B 형태의 구조는 우리가 다 어떻게 계산하지? 서로 같은 값이야 라고 해서 는 K를 잡죠. 는 K. 어떤 문제 속에 K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알파면 뭐 A든 B든 C든 뭐 이런 거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너는 너고 너도 너고 너도 너다 라고 해서 식 세 개를 쭉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x 더하기 y는 3분의 x 더하기 y가 k니까 양변에 3 곱해 주시면 3k, y 더하기 z는 4k, z 더하기 x는 5k 이렇게 될 거고요. 그들의 구조상 싹 다 더해 보시면 x 2개 y 2개 z 2개가 나와서 좌변은 2의 x, y, z 이렇게 나오죠. 그 값은 싹 다 더하니까 12k더라에 의해서 여기서 이게 나오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은 6k입니다.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얘랑 여기 있던 너네를 써먹는 거야. 그러면 봐. xy가 3k래. xy가 3k야. 그럼 z는 얼마야? x랑 y랑 더하기 3k야. 너네가 3k야. 그럼 얘는? 3k겠죠. 이해돼? 얘네가 3k이고 더해서 6k가 돼야 되니까. 동시에 yz 더한 거. y랑 z랑 더한 게 4k야. 그럼 x는 얼마야? 2k겠죠. 이해돼? z랑 x랑 더한 게 5k래. z랑 x랑 더한 게 5k야. 그럼 y는? k겠죠. 끝!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결국은 x는 2k, y는 k, z는 3k니까 주어진 문제에다가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x 셋, y 셋, z 셋 분의 x, y, z잖아. 는 x 대신에 2k, y 대신에 k, z 대신에 3k, 2k, k, 3k 주시면 분모 분자가 전부 다 K세제곱, K세제곱으로 날아가니까 8 남고요, 1 남고요, 27 남고요, 위에 6 남을 것 같아요. 끝. 너무 쉽지요? 이거 주영일 거 아니야? 난 잘 준 것 같아. 뭐라고? 예. 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유리함수를 좀 봅시다. 유리함수. 이제 그 표지 제일 앞에 페이지로는 우리 첫 번째 부분이죠. 24페이지 부분이죠. 25페이지 바로 앞에 그
그 여백에다가 크기를 좀 할게요. 정말 쉬워. 개념 잘 해요. 크게 막 까다롭게 벗어나는 구조는 나중에 심화 문제를 좀 풀면서 적응하시면 되는데 지금 개념을 잘 익히세요. 기본 개념. 갑시다. 자, 먼저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예제부터 x라는 어떤 그래프가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라고 합시다. x분의 1. 그래프는 일단 그래프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열심히 숫자를 대입하라는 거죠. x에다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2분의 1도 넣어보고 해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넣어보면 이러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실 때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뭐 이렇게 삐뚤렁하게 이해돼? 얘 45도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얘가 이렇게 반듯해야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말고 이해되시죠? 특징들을 좀 찾아봅시다. 특징. 특징. 자, 첫 번째 중요한 특징들 하나 할게요. 이 그래프는 형태가 뭐야? 이쪽이 좀 모양이 똑같잖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라고 하죠? 아니,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이제는 자, 고1과 고2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2도 원점 대칭을 다뤄요. 고1도 다루죠. 그런데 차이점은 고1은 원점 대칭이라고 이렇게 줘. 말로 원점 대칭. 그런데 고2는 원점 대칭이라고 안 주고 수학적인 기호로 줘요. 자, 약간 느낌을 보시면 봐봐. 얘는 F2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런데 F의 반대 부호, 그러니까 완전 반대편, 마이너스 2를 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놈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2분의 1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도 되냐면 2분의 1이 F2였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너랑 반대편에 있는 너와의 관계는 뭐냐면 부호가 다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를 넣었더니 A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너랑 거리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편인 놈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서 수학적 기호로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냥 X 넣은 거랑 함수값이 어때?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넣는 거. 이해됨? 이런 거야. 10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폭인데 이 밑에 있다고. 부호가 서로 반대. 얘가 여기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응? 그리고 원점 대칭을 지금부터 기억해. 원점 대칭을 뭐라고 하냐면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합니다. 와이축 대칭을 참고로 써놓게 참고 와이축 대칭은
우리가 f-x는 fx라고 쓰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함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당장 쓰실 일은 없지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유리함수는 무조건 어떤 점에 대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요 스타일을 아셔야 되고 얘는 필요 없어요. 유리함수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짝꿍이잖아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써드리는 거고요. 또 있어. 봐. 선생님 지금 써드린 건 말 그대로 점 대칭이거든. 점 대칭. 선 대칭이 또 있어요. 선 대칭. 얘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 스타일로. 너네 그 미술 시간에 했던 데칼코만이라고 기억하세요? 스케치북이나 이런 종이에다가 접었다 펴서 자국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가 나비 날개 이렇게 반만 해서 물감 찍 바르고 딱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비라는 놈은 이 접힌 이 자국이라는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이 빨간색 그래프도 누구에 대한 좌우 대칭이지? 어떻게 보면 좌우 대칭이야? 이렇게 보면 좌우 대칭 아니야? 얘에 대해서 45도짜리. 그죠? 이 y는 x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야. 이해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를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좌우 대칭되는 것 같죠? 또 있지? 또 어디 있어? 저 빨간 놈이 나비 날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45도 제곱.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아도 좌우 대칭이고 이렇게 해도 좌우 대칭인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 선대칭은 두 개가 있어요. y는 x라는 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 그린 거죠. 얘에 의해서 대칭이다. 이런 형태죠. 그 다음 함수에서 또 중요한 정의역 볼까요? 정의역? 정의역? 저 빨간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건 x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아무 숫자를 막 넣어도 된다는 뜻인데 막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누구 때문에? 뭘 넣으면 안 되잖아. 0 집어넣으면 안 되죠. 분모의 0은 될 수 없다가 기본이잖아 수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x는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래프에도 보면 x가 0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정의역은 이렇게 되죠. x 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게 x가 0이 아니는 뭐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x값 때문인 거죠. 됐슈? 그 다음 저 그래프는 두 조각짜리긴 하지만 한 조각 한 조각 따로 보시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내려가는 구조 아니에요? 얘 따로 얘 따로긴 하지만 얘만 봐도 이렇게 내려가고 얘만 봐도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스타일을 갖고 있냐면 감소함수의 스타일도 갖고 있죠. 주의하셔야 될 건 단 감소함수 감소함수의 스타일인데 얘는 어떻게 감소함수의 스타일이냐면 이런 거죠. x1과 x2가 존재하고 얘네가 0보다 만약에 작아요. 그러면 어디 그래프 보라는 거야? 왼쪽 그래프 보라는 거예요. 0보다 작은 어떤 x1과 x2가 존재할 때 있죠. 이럴 때 그때 fx1과
fx2를 보시면 그때의 함수값은 감소라는 건 x값이 커지면 커지면 커지는 값을 점점 큰 값을 넣으면 함수값은 어떻게 돼? 점점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게 감소함수의 정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 0보다 큰 x1과 x2가 존재한다면 그 또한 fx1, fx2 입장에서 보시면 얘도 커진 값을 넣을수록 함수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소함수는 요거 없어요.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라는 구조가 없어요. 그냥 x1, x2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그 감소함수의 정의인데 얘는 영역을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특징 점, 근, 선이라는 것 점, 근, 선 점, 근, 선은 말 그대로 근사하다 근사값 그러니까 가까울 근자 쓰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 이 그래프가 약간 비행기 좀 봐봐. 어쨌건 이렇게 활주로라고 생각하시면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슉 이렇게 점점. 근데 바닥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영원히 가도 바닥에 닿지 않아. 단지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x에다가 1억 집어넣으면 0 되나?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 보기 힘들겠지만 아주 가깝게 점점 이렇게 깔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선. 마찬가지 y축도 그렇죠. 얘네 둘 다 만나지 않지만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네도 만나지 않지만 점점 x축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고 따라서 여기에서의 점근선은 요 선 있죠? 요 선 y는 0 그리고 이렇게 y축 이름은 x는 0 따라서 x는 0이라는 선과 y는 0이라는 선이 있죠. 편의상 얘기하자면 x는 0이라는 선은 이렇게 잡힌 y축을 뜻하는 거고요 y는 0은 x축을 뜻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게 기본 형태의 꼴이야. 이제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평행이동 시켜볼 거예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다섯 개의 조건들이 있었죠? 다섯 개. 점대칭, 선대칭, 정의역, 감소함수 이건 뭐 필요 없고 점근선 이렇게 네 가지를 계속 훑어볼 거야. 모든 그래프를 저 네 개를 다 잡을 줄 알아야 돼. 점근선, 정의역, 선대칭, 점대칭. 자, 아 요거 하나만 더 필기해볼까? 여기서 얘를 점대칭이라고 하는데 그 점이 무슨 점이냐면 0,0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된 거거든? 이때 점이 누구야? 0,0이에요. 그런데 이 0하고 여기 0하고가 어디에 와 있는 애냐면 요거예요. 이 x는 0이라는 게 저기 있는 0이고 y는 0이라는 게 저 두 번째 있는 0을 뜻해요. 그러니까 점대칭에 대한 점만 알면 점근선도 따라서 알 수 있고 왜냐면 여기 점점 가까이 가는 놈이 너랑 너잖아요. 너네 둘이 만나는 놈이 너야.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선대칭의 선들 두 선이 만나는 두 선의 교점 이 마찬가지 점대칭의 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 45도 45도 만나는 놈의 가운데가 동시에 0,0이고 그게 얘고 이 0,0이 얘랑도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내용들이 아하 다 같이 놀아요. 자 이제 이동을 좀 시켜봅시다. 지워도 되죠? 줄게. 선생님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2개 자.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선생님 이렇게 해봅시다. X축으로
세 칸 마이너스 1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이동시켜 놔. 그럼 우리가 저 빨간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세 칸 이동하고 밑으로 한 칸 이동하시는 거죠. 자, 얘는 선생님 그래프를 먼저 안 그리고요. 특징부터 먼저 잡아봅시다. 자, 특징을 잡아보시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점대칭의 저 점을 찾는 거거든. 첫 번째, 점대칭의 점을 찾아볼게요. 점대칭의 점을 찾는 방법은 이거야.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상하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이해됨? 따라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점대칭은 분모가 0 되는 x값이 얼마야? 3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수항 구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얘가 통분되어 있는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x-3분의 통분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x-3분의 1에 마이너스 x-3분의 x-3 이렇게. 그럼 너 정리해보면 x-3분의 마이너스 x의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x의 플러스 4라고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문제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는 상수항이 없잖아요. 상수항이 있어야 우리가 점대칭의 점을 찾잖아요. 마이너스 1이 얘한테는 없어요. 그때 어떻게 찾냐면 똑같아. 그런데 파란색 보시면서 하는 방법은 얘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놈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3,1은 자동으로 나오죠? 3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걸 어떻게 찾냐면 x에 대한 계수분의 계수 찾으시면 돼요. x의 계수분의 계수. 그래서 요거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조금 지랄 같은 것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해볼게. 그다음 머릿속에 뭘 그리냐면 유리함수는 무조건 배꼽 지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여기가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양쪽에 그려진다. 그래서 그 배꼽 찾는 방법 써드린 거야 지금 이게. 그러고 나서 선대칭 있잖아요. 선대칭 저 45도짜리 있죠? 선대칭 그 선대칭 이런 스타일인데 얘 잘 보잖아? 선생님 아까 이 그래프 그려드리면서 얘가 45도 돌려봤을 때 이렇게 뭐라 그랬냐? 모래시계처럼 좌우와 똑같이 그려져야 되거든?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선대칭의 이 선은 이렇게 45도, 이렇게 45도예요. 그 말은 불변이 뭐냐면 기울기 1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불변이야. 그러면서 배꼽 지점을 지나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아직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지만 이 그래프도 선대칭은 이렇게 45도 기울기 1, 이렇게 45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가지면서 배꼽 누구야? 널 지나야 돼. 그래서 선대칭은 너무 쉬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y는 기울기는 100%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누굴 지나는 거냐면 너랑 너를 지나요. 이거 기억하시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이해되니요? 얘기?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놈. 이게 바로 이렇게 대각선 그래프. 세 번째, 정의역은?
정의역은 이따구로 생겼으면 분모가 0만 안 되면 되니까 정의역은 이렇게 사용하겠죠? X 봐. X는 뭐가 아니?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만들었을 거고. 마지막 정근선은 정근선은 항상 두 개, 항상 두 개. X는 Y는인데 아까 얘기 드렸죠. 정근선은 점대칭의 얘네를 따라간단 말이야. 점대칭에 해당되는 얘네들 백곱 지점을 X값, Y값에 의해서 X는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왕십지 아닌가? 그래서 그래프를 가만히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X축, Y축을 이렇게 잡으시고 항상 습관은 유리한 수는 무조건 십자가가 먼저야. 알았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근데 너너를 찾는 방법이 바로 점대칭의 점을 찾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너 찾을 때 봐봐. 얘를 딱 보면 어? X는 3, Y는 마이너스 1. 또는 얘를 딱 보시면 X는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X는 3, 이렇게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는 X축, Y축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십자가가 중요한 거야. 유리함수는 십자가 그려놓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원래대로 배운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있던 이 값이, 이 대가리에 있는 이 값이 양수면 이렇게 생기고요, 음수면 이쪽에 생겨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근데 이게 개념은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그걸 보면서 그리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아 양수네, 그쵸? 위에 있는 놈이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 그리면 되는데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애들이 그거 여긴지 여긴지를 찾으려고 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바꾸는 짓거리를 해요. 쓰잘데기 없이. 그게 아니라 아무 점 하나만 찾으면 돼. 봐봐. 너는 여기에다가 아무 숫자 하나 넣어보자.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자. 아무거나. 뭐 집어넣을래? 1? 어,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니까 3.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거 아니에요? X값이 1일 때, 1일 때 여기 어딘 값 있죠? 마이너스 1.5라는 건 얘보다 어떤 값이야? 더 작은 값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점이 있잖아. 그럼 십자가 기준으로 이쪽 영역에 있다는 뜻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라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점근선 잡고 아무 점 찾아서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빨라. 이해됨? 그래프만 빨리빨리 그릴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러면서 잠깐 스케치를 해보자면 선대칭의 저선은 뭡니다? 배꼽지나는 45도, 배꼽지나는 이렇게 45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하 같은 걸로 예제 하나 볼게요. 어떤 fx 그래프가 2x-3분의 1-10x. 아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일부러 그지같이 만들어 본 거야. 됐음?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래프. 모르면 이렇게 90도짜, 이렇게. 그리겠죠. X절편, Y절편, 이렇게. 1사분면, 2, 3, 4분면이 똑같이 그리겠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특정 4분면을 좀 크게 그리실 건데. 자, 이제 얘는 어떤 스케치를 하시라고? 십자가를 긋는 거야.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점근선 찾아봅시다. 얘는 요 스타일의 구조죠? 그러면 분모 0 되는 거 얼마? 분모 0? 2분의 3, 그죠? 2분의 3. 2분의 3. 그 다음 누구 찾으라고?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잖아. 그래서 X값은 분모 0에 의해서 2분의 3이 나온 거고, 아이고, 플러스 2분의 3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에 해당되는 이 y의 값은 누구라고?
x계수분의 x계수인데 내가 괜히 너네 헷갈리게 하려고 앞뒤 바꾸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0인 거지. y는 2분의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5가 정근선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지점을 이렇게 찍어. 됐음.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 아니면 여기 지나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자, 애들이 하는 짓거리 하나 보여줄게. 자, 여기면 요 위에 붙는 게 양수라면 여기 생기고 음수라면 여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찾으려고 얘를 이 짓을 해요. 2x1 빼기 3, 2x1 빼기 3, 위에 거 만들려고 마이너스 5로 곱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0x는 만들었고 플러스 15가 나오는데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4를 붙여요. 이해되니 뭔 말인지? 다시 쉽게 말해서 이거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쓰는 거야. 지우야 보고 있죠? 이렇게 만들면 너너 약분시킬 수 있고 마이너스 10x 원래 있던 거고 플러스 15니까 뒤에다가 뭐 붙인 거야? 마이너스 14를 붙이면 플러스 1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 문제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너 약분시키면 2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4에 약분돼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 위에 대가리가 뭐 값이야? 음수값이잖아. 그러면 여기 생기는 거야. 이해돼? 그럼 그짓거리 하지 말자고. 이걸 왜 하냐고. 개쌍욕을 먹어야 되니까? 뭐 하라고? 아무 정 대입하라고. 니네 만만한 거. 하고 싶은 거. 뭐? 또 1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죠? 아, 이렇게 0을 못 집어넣는 거지. 얘는 0을 못 집어넣죠. 부모가 0 되니까. 근데 얘는 0 집어넣어도 되잖아.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0일 때 얼마 지나요? 마이너스 3분의 1 지난다며. x값이 0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요만큼이다. 그죠? 그럼 요 십자가 기준으로 십자가의 이쪽을 지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죠. 네? 아, 그래프만 그리면 웬만한 게 이미 한 반 이상은 온 거야. 풀이를. 되시죠? 됨? 정근선씩 써볼까요? 아, 저 대칭되는 선 대칭되는 선 이거 어떻게 쓴다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나는 점 얘네 갖다 쓰시면 돼.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정근선 아이 뭐래 대칭 선 대칭되는 놈의 선 45도짜리 두 개. 현아 알겠어? 별거 지어 이 다야. 이래놓고 여기에서 이제 막 너네한테 더하기 빼기 시키고 막 평행이동 시키고 뭐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됐음? 자, 이제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주의사항 하나 보도록 하죠.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y는 2x-1분의 1 y는 x 플러스 2분의 3분의 4 y는 sorry sorry 뭐 이런 것들 볼까요? 이렇게 세 개? 통해서
그래프가 같아지려면 핵심이 바로 뭐냐면 y는 잘 보세요. 1x의 형태에서 이 부분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아, 야, 이거 3, 1로 볼게. 학생들이 문제를 막 만들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대가리에 있는 값이 같아야 된다면서요 라고 해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얘를 똑같이 맞춰야 돼. 습관적으로 얘를 뭘로 만들었을 때 꼭 1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1로 만든 형태에 대한 걸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있던 애는 너는 1로 만들면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1분의 1이죠. 얘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분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로 만들었을 때 1이고 얘는 1로 만들었을 때 1이고 요놈은 1로 만들었을 때 2분의 1이잖아요. 뭐? 됐어? 그러면 봐봐. 결국엔 얘네 둘은 뭐가 된다는 거야?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다지. 이해돼? 쉽게 말해서 저 자리가 이 자리가 뭘 뜻하냐면 이 차함수에서 y는 2x 제곱 이런 거 할 때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폭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유리함수 구조에서는 분모의 값을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분자에 오는 상수가 휘어지는 폭을 뜻해요. 휘어지는 폭.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의 그래프와 겹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몇 가지를 그려보자면 선생님 위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어디요? 겹칠 수 없다.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 위의 그래프와 겹칠 수 없다. 아하. 응? 왜? 이게 다르니까.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위에 있는 상수 있잖아요. 숫자 구조가 똑같아야 겹칠 수 있는 거야. 평행 이동을 통해서. 다음. 지점에다가 바람 부르는 거야. 이제 더 밀려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어떤 애들이냐면 노란 그래프가 y는 x분의 2 그래프를 그렸다면 파란색 그래프는 x분의 3 같은 거. 숫자가 커질수록 밖으로 원점 배꼽 지점에서 밖으로 밀려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당연히 양쪽 끝은 x축과 y축은 정근선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둘이 점점점 붙긴 붙어요. 간격이 여기보다는 좁게 붙긴 붙지만 절대 얘네들도 안 붙고 X축이랑도 Y축이랑도 붙진 않아요. 그런데 가운데 지점이 좀 더 빵빵하다. 그리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무거나 숫자 집어넣어 보면 돼. 너네가 선생님
얘 가려놓고 하나는 x분의 3이고 하나는 x분의 2야. 뭐가 뭐게? 라고 물어보면 숫자만 보면 돼. 1 집어넣었을 때 얘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얘네 1 집어넣으면 2. 그럼 뭐 같은 1의 값을 넣었을 때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면 당연히 밑에 있는 놈이 더 작은 놈이지. 이해되시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 반대쪽에 오는 그래프도 하나 그려보자면 얘도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노란색에 대해서 대칭으로 만든 거거든. 그럼 얘 빨간 놈의 그래프는 뭐야? x분의 마이너스 2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돼.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또 이렇게 그려주시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숫자, 그러니까 절대값 보는 거야. 정확히 표현하자면 절대값 또는 숫자 봤을 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 백곱 지점으로 점점점 밖으로 밀려나간다, 뚱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 그래서 겹칠 수 있는 구조와 겹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다 했어. 이제 좀 특이한 거 두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그럼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좀 여기다가 집에 가면 되잖아. 어? 9시에 끝나요? 네? 9시에 끝나요? 나름 잘하는 거 같지 않나요? 네? 네, 알아서 하라고 하고 라이딩 하다 왔어요? 어, 진짜? 계속하죠, 왜? 네? 계속하죠. 어디 저기 서해까지 가지 그러고? 그래, 가고 나와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팁. 는 x분의 a가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한쪽만 그린 것뿐이야. 당연히 양쪽일 건데.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그렸다는 건 a가 양수라는 뜻이겠죠? 이쪽으로 왔다는 건. 자, 점피를 잡았습니다. 점피는 그래프 위의 임의의 점입니다. 그래프 위의 임의의 점이 뜻하는 바는 그렇죠. 아무 점을 뜻합니다. 그죠? 네.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 막 돌아다니는 거 뜻하는 거야. 여쪽 돌아다니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이 표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넓이 얼마 하게? 저 점에 x좌표 곱하기 y좌표. x좌표를 t라고 나봅시다. 대충 쓸게요. 지울 거니까. t. 그때 y좌표는 얼마? 함수값이다. t분의 a. 그렇죠? t분의 a. 곱하면? a. 그렇죠. 항상 얘는 어디 있든 넓이는 늘 대가리 값입니다. 대박.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뭔데? 알았어 할게.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하나 얘를 그려봐도 흔들어지지 말라고. 자, 봐봐. 어떤 그래프 하나를 만들어보면 y는 x-2의 3x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좀 길게 표현하자면 좀 길지만 말로 그냥 할게. 봐봐 이런 거. x가 2보다 큰. 그럼 대충 쓸게. x가 점 a라는 애가 있는데 점 a는 점 a의 x 좌표는 2보다 큰 이런 애가 있어. 위에서. 아, 써도 돼. 당연히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 위의 점인데 x가 2보다 큰 놈이래. 근데 x가 2라는 건 점근선이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점근선은 x는 2라는 점근선이랑 3이라는 점근선이 생기는 거 맞죠? 분모 0, 계수네 계수. 그렇게 잡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암값 집어넣으라 그랬어. 뭐 집어넣을 거야? 0. 마이너스 2분의 0이니까 x값 0일 때 0을 지나죠? 그러니까 원점 지나는 그래프예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어? 그래놓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기한 이 점 A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2보다 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오른쪽 요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야. 요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잡고 A 임의의 점이죠. 돌아다니는. 그래놓고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2,3에 대한 점 대칭을 시킨 점 B가 또 있대요. 점 B.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너 건너편에 있는 어떤 점을 B라고 잡는데 됐음?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표현이 되는 거야. 막 주저리 주저리 나오는데 얘를 결국 해석해보면 점 A에서 Y축에 평행한 선과 점 B에서 Y축에 평행한 선과 점 A에서 X축에 평행한 선과 점 B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만나는 교점을 뭐 P와 Q라고 하여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주저리 주저리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 발생되는 사각형 APBQ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완전 쉬워요. 왜? 자, 여기 잘 보면 선생님 원하게 그려져서 그런데 좀만 진하게 다시 그려볼게. 얘가 누구였어? 점근선이죠?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럼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100곱이 되는 거죠?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요런 애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그래프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선선 그렸을 때 여기 발생되는 얘는 대가리 값이랑 똑같아요. 면적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여기에서 요쪽을 얘를 뭐처럼 보는 거예요? X축 Y축처럼 보시면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요렇게 요렇게 그린 얘 넓이가 이 그래프의 대가리 값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그럼 그놈의 몇 배? 4배 하시면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좀 까다로운 문제니까 대가리 값을 안 준 거야. 그럼 우리가 찾으면 되지. 가볼게. 는 X 빼기 2 여기 있던 3 그리고 항상 밑에 거랑 똑같은 거 쓰는 거야. X 빼기 2 이렇게 약분시키려고. 그러면 3X는 원래 있던 거고 빼기 6은 없던 거잖아요. 그럼 죽이면 되죠? 얼마로? 플러스 6으로. 그러고 나서 하트로 이렇게 뿅뿅 쓰시면 뒤에 것부터 먼저 X 빼기 2분의 6 더하기 너네 약분돼서 3. 그러면 얘의 대가리 값이 누군 거야? 6인 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얼마? 6자리가 몇 개 있어?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미친듯이 막 계산을 하고 자빠진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 그래서 유리함수 구조는 십자가 기준으로 한쪽 점에서의 한쪽에서 생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대가리의 값을 받는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뭐 이렇게 힌트 이렇게 뭔가 표시 주는 거야? 그래요? 그만. 아니에요. 시간 시 아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라면 계속 할게요. 아, 뭐? 아, 저 좋죠. 그렇죠. 계속 하는 게 좋죠. 네, 뭐, 자. 쉬는 시간인데 계속 하는 게. 하나만 더 하고. 어? 저한테 한 얘기 아니죠? 민수야. 민수야 진짜 그래 잘 돼. 내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아, 씨. 자,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는 특이한 그래프 형태인데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접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왜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진짜 너무 상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림이랑 그림이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림이랑 그림이랑. 여러분들 함수 배우셨습니까? 가우스 X 그래프 그리실 수 있죠? 어? 머리 안 나요. 네? 기억 아, 배우시긴 했다는 뜻이네요. 가우스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 아, 이거 있잖아. 계단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그래프 있잖아요. 아, 계단. 별명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가우스는 알았는데 가우스 그래프는 처음 들어봤어요. Y는 가우스 X. 없던 일로 하죠. 자, 요 그래프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느낌이야. 너네 X 그래프 그릴 수 있고 X분의 1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두 개 그래프를 그려서 그 두 그래프를 더하는 거야. 해볼게. 요. 자, 하나하나씩 그려볼게요. 여기에 너부터 그려볼게요. 노란색 그래프, y는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그래프 그려봅시다. 얘는 유리함수 우리 아까 배운 거죠? x분의 1 그래프예요. 이렇게죠?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노란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랑 더하시면 돼요. 노란 그래프, 파란 그래프 더할 거예요. 노란 그래프, 파란 그래프를 더하는데 제발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x에다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숫자 5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f5에 대한 함수값이 궁금한 거야. 선생님이 이제 f 그래프는 이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f5가 궁금해. 그러면 너가 5일 때 함수값과 너가 5일 때 함수값이니까 너가 5일 때는 x에다가 5 이렇게 표시해보면 너가 5일 때는 5잖아요? 그리고 너가 5일 때는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암산을 하더라도 5 더하기 5분의 1의 값을 할 거 아니에요? 5 더하기 5분의 1은 5라는 애에다가 위에다가 5분의 1을 이렇게 올려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을 뭐냐면 나무 조각을 올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x값이 5야. 그러면 5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요 짤막한 요 놈을 뜯어다가 요 위에다가 똑같은 길이만큼을 올려 붙여서 얘가 새로운 함수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돼? 5 더하기 5분의 1. 5 더하기 5분의 1. 뜯어서 올려 붙여. 그러면 5 더하기 5분의 1. 이해돼? 4는 4 더하기 4분의 1. 얘 뜯어서 올려 붙이면 여기에 붙겠지. 내가 꼭 숫자를 얘기 안 하더라도 아무거나 선생님 여기에 x값은 어떤 x값은요? 그러면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이니까 요 길이를 이 길이를 위에다가 올려 붙이면 돼요. 느낌 이해돼? 오케이? 자, 여기 교점 얼마게요? x 그래프랑 x분의 1 그래프의 교점은 x는 x분의 1. 양변에 x 곱하시면 x 제곱은 1.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중에 양수 영역이니까 요 교점의 값은 얼마? 1인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1일 때 얼마 지나요? 1 지나겠죠? 그러면 f1은 얼마냐면 너의 함수값도 1, 너의 함수값도 1분의 1 해서 1.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왜 1 더하기 1이냐면 너 함수값 더하기 너 함수값이니까 아 너의 2배를 딱 찍는 거지. 이해됐어? 이때는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얼마? 2예요. 옆으로 가시면요. 이번에 파란색 길이가 기니까 너 더하기 너. 이번엔 너의 길이를 어떻게? 위에다가 올려 붙여놓으면 돼요. 그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붙이는데 잘 봐, 잘 들어. 여기서 이제 자, 선생님 왼쪽으로 왔는데 오른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다시 가면 얘를 올려 붙여서 점 찍고 얘 올려 붙여서 점 찍고 올려 붙여서 점 찍는데 언젠가 올려 붙일 값이 0이 되니? 안 되죠. 단지 엄청 작은 값을 올려 붙일 것뿐이잖아. 어쨌건 0.00000001이라도 올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린 이 그래프는 노란색에 붙어 안 붙어? 안 붙겠지. 왜냐면 아주 조금이라도 올려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에서 너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
그렇지, 또 정근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Y는 X가. 이해돼? 그래서 얘 이름은 Y는 X 더하기 X분의 1 그래프의 별명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이키. 아무니. 저 있어요. 나이키. 형님, 저 여기 가슴팍에 있잖아. 나이키. 나도 좋아하네. 나이키.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둘 다 만나지 않아요. 얘도 안 만나고요. 얘도 안 만나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왼쪽은 왜 안 만나냐면 더 붙을 값이 없어서. 왜냐면 얘가 이쪽에 안 붙어서. 이렇게 그려져.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fx예요. 근데 y는 fx의 특징을 다시 하나 또 보면,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다. 잘 봐봐 이거. 선생님, f의 x의 함수면 x자리에 내가 넣고 싶은 숫자 넣어도 되잖아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x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앞에 있던 x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b에 있던 x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1이 만들어지죠. 그럼 둘 다에다가 마이너스 뽑아내시고 나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뭐였냐면 원래 fx지. 괄호 안이. 어렵나? 개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fx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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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했고, 너는 뭐랑 똑같아? 원래 fx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야. 필기한 거 보세요. 이건 뭐죠? f-x는 마이너스 fx래요. 기함수. 그쵸. 기함수. 다시 말해서 원점 대칭 그래프래. 오케이? 원점 대칭 그래프야, fx는. 그러면 나는 한쪽만 알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으로 알게 돼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래프는 얘의 원점 기준은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갑니다. 여기 잘 봐. 근데 너네가 이거 올려 붙이는 것만 생각했을 때 과연 1에서 최소값 2를 가질까? 이 그래프가 최소값이 2일까? 주변에 있는 애 올려 붙인 게 더 낮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에 의해서, 결국에 첫 번째 구조에 의해서 얘는 기함수, 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고요. 동시에 두 번째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건 x가 0보다 큰 곳에서 y는 fx의 우리는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근데 fx가 누구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죠? 얘들아 끝났어. 2분이면 끝나. 뭐게? 양수 최소값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양수 최소값. 지금까지 배운 수학에서 양수 조건의 최소값. 배우셨죠? 수직? 산술기야? 산술기야 써보시면 머시기 더하기 머시기니까 2의 루트 머시기 머시기의 곱이죠? 써보시면 xx가 약분되고요. 남아있는 게 2잖아요. 따라서 너의 함수값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2가 뭐야? 최소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셨듯이 최소값은 2가 되고요. 동시에 이런 것도 배우셨죠? 언제 최소값 같니도 배웠잖아요. 언제 최소값 같죠? 너네 둘이 서로 같을 때라고 배웠잖아요. x는 x분의 1. 그러면 x제곱은 1이고요. 조건상에서 x가 0보다 클 때니까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1이죠. 얘냐면 x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럼 얘랑 얘를 찾으시면 그래프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x의 값이 1일 때 최소값 1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냈던 요 지점이 x값이 1에서 최소값 2를 갖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낮은 값이면서 동시에 나이키 그래프의 형태를 받는다. x 더하기 x분의 1.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야. 됐지요. 지금부터 20분 쉬었다가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20분이나 드렸어요. 그러면 25분이니까 정확히 55분에 나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너네도 딱 앉아 있어야 돼. 오케이? 끝! 쉬었다 합시다.